천만의 무대 속방 본부 공동 대표이신 서석구 변호사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것이 엄격히 금지돼 가지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집해서 그동안 회원 발언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미국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좋은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규모 기독교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졸속 인민재판을 강력히 규탄하고 무죄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독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미국 전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김정은 문재인 동방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 집회가 열렸는데 3월 19일 월요일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와 문재인 김정은 동방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께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서울역과 묵화항에서 보수단체와 더불어 하셨죠? 그때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세계 교포에 널리 확산됐죠. 월요일 3월 19일 백악관 앞에서 벌어지는 미국 내 각 주 연합 태극기 집회는 문재인, 김정은 동반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에 실화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재현하려는 문재인 정권, 평창올림픽으로 변질시킨 그리고 3.1절 문재인 기념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 선언했죠?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골고루 잘 살게 하다는데 가난한 북한과 부자 한국이 골고루 잘 살락하면 천문학적으로 포장해야 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금 폭탄에 두들겨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노무현 정권 동반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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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